연락 와가지고 또 깊은 얘기를, 그때는 좀 깊은 얘기를 나와. 묵직한 얘기, 어려움이 있는 거고. 요거까지 내가 다 들어주고 나면요, 세 번을 딱 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, 다음에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해. 왜? 내가 100일 아니더라도 세 번을 내가 깨끗하게 내가 그 말을 갖다가 내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여기 꽉차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안에 있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나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온단 말이야. 요때는 네 번째 딱 만나면요, 그렇게 이루어져. 그래서 언니 요래요래 해가지고 요래 하니까 참 깝깝합니다 하면은 그때는 이 사람한테 맞는 답이 정확히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말 듣기 시작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누가 어디에 많이 갔나 따라가지고 그게 땡기는 힘이 발생한다니까.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.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서는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더라도 상대를 만나면 최소 세 번은 만나야 돼. 세번 동안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깨끗하게 들어줘야 되는 거야. 들어주고 나면 나중에 네 번째 넘었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나한테 도움을 청해 들어와요. 그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게끔 돼 있거든.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. 공부를 좀 하면은 마, 내가 똑똑한 거야. 똑똑하니까 처음에 딱 누가 전화 왔었다 연결시켜 만났는데, 그렇죠? 막 알려주시고 싶은 거라. 이 강의도 막 주고 싶고 도움되는 말 한마디 해주시고 막 내가 바르게 이끌어주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요. 근데 절대 그렇게 안돼 있어요.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깨지게 돼 있다. 다음에 연락을 안 해요. 왜?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가 급한 게 없거든. 내 에너지를 쏟아냈으면 쏟아낼 만큼 내가 저 사람을 땡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왜? 내 에너지가 커가 있으면 찾아와야 되거든. 그럼 다음에 또 연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막 가르치고 있는 거야. 상대는 조금 얘기했는데 나는 뭐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네. 그럼 다음에 이 사람 연락 와야 안 와요? 아, 이거 그 선배 만나봤더만 엄청 똑똑하더라. 막 학을 떼는 거라. 다음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그럼 내 욕심으로 상대를 놓친 거라. 자연은 나한테 인연을 보내줬는데 내가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. 자연은 우리한테 항상 사랑을 보내주거든. 그런데 이런 자연의 법칙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마 만나면 도와줘야 되고 강의를 넣어줘야 되는 걸 착각을 하는 거지.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절대 그게 없어요. 세번 정도는 깨끗하게 들어줘라. 만약에 세번 정도 깨끗하게 들어주지 못했다라면 100일이라도 노력을 해서 들어줘라. 간간이 만난다 그러면 그럼 그 깊은 얘기 다 나오잖아요. 100일 동안에도 안 쏟아내면 1년을 들어줘라. 어떤 사람은요, 3년까지 들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계속 나와. 그 나오는 중에 내가 무슨 말 하면요,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받아들여요. 그럼 가거든. 근데 3년 동안 나올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. 조금씩 이렇게. 그럼 3년 동안 내가 받아주면 돼. 친절하게 대하면서 잘 들어주면서 깨끗하게 대하면 3년이 딱 지나면요, 진짜 그때는 이제 깊이 물어와요. 나한테 도움을 청한단 말이지. 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상대가 나한테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내가 상대의 질량과 근기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말을 딱 하면요, 지금 내가 이해 못할 자리에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. 상대는 안 받아들이죠. 말이 안 통한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말이 통할 자리에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할 자리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설명하고 있었던 거라 저 사람은 도통 이해가 안 되죠. 그 누가 답답해지냐면 내가 답답해지는 거예요. 왜? 내가 말안할 자리에다 내가 한 거예요. 상대의 근기와 질량을 모르고 내가 함부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. 부딪히면 정확히 누가 다치냐면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을 인연으로 만날 때는 항상 말하는 것보다도 상대의 말을 흡수하고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아는 것부터 문제예요. 이 사람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. 모르면 절대 안 나와요. 그냥 간섭하고 오지랖 떠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.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요, 실력이 차다 보니까 상대를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. 만나면 뭘 주려고 그래, 자꾸. 강의 주려고 하잖아요. 한마디로 도움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.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. 상대의 그 질량과 근기를 먼저 알아야 돼.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, 최소 세번 정도는 깨끗하게 상대의 말을 받아줘야 되는 거야. 그럼 네 번째는 안에서 깊은 얘기 나와서 나한테 도움을 살짝 청해요. 그래도 깊은 게더안 나온다라면 최소 100일까지는 가줘야 돼. 들어만 줘도요, 이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. 내가 막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자기는 아직까지 나올 게 많은 거라. 3일 만에 안에 있는 화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, 한달 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, 100일 만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.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러면 100일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뭐 화가 있다고 하면 다 나와줘야 되거든. 다 나와줄 때내 안에서 물리가 터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뭐든지 아는 게 문제예요. 근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
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기다리라는 거예요. 최소 3번이에요. 기쁜 얘기 안 나온다 그러면 최소 이제 100일까지 가야 돼요. 3일 만에 안 나오면 100일 가요. 100일 안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럼 1년을 가요. 1년 안에 기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럼 3년까지 가야 돼요. 그럼 3일 드려야 될 사람이 있고 3년까지 기다려서 드려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이거 자연의 법칙이거든. 근데 내가 이제 실력이 모자라면 중간에 내가 화가 미치니까 내가 자꾸 답답해서 이제 뭐 꺼내고 이제 막 네가 이렇게 해서 강의 좀 듣고 하라면 어려움이 풀리니까 강의 들으라고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안에 나올 게 남아있는데. 나올 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요. 내 말을 안 받아들이면. 그러면 나하고 이제 갈라져요. 상대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이때쯤 되면 상대한테 말하면 먹히고 내가 이때쯤 되면 내 강의를 하나 전하면 상대가 받아들일 것 같다. 내 딱 감으로 알아요. 왜? 상대가 나올 때 이제 그때는 더 나올 게 없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거든. 나올 때는 한없이 나와줘야 돼요. 나오는 것 같다 중간에 끊어가지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간섭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간섭을 안 받으려 하죠.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상대의 에너지를 내가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게끔 만들면 돼. 아까 기사분도 마찬가지예요. 무슨 말 하면요. 아, 그렇습니까? 받아주면 돼요. 내가 설명할 자리가 아니거든. 내가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을 이해 못할 자리에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브리핑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럼 그 브리핑을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? 안 받아들여요. 그러면 기사하고 만약에 문제 있다 그러면 다음에 기사하고 또 연결될 거잖아요. 그럼 기사 말을 잘 받아주는 거지. 잘 받아주고 나면요, 이 기사를 알아. 아직까지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. 기사뿐만 아니라 누구 내 인연을 잘해서 주더라도 사람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래. 후배를 주든 선배를 주든. 듣고 있으니까 자기 옛날에 엄청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뭐가 엄청 폭발하듯이. 자기는 안에 화가 꽉 차여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은 거예요. 그걸 다 쏟아내야지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. 내 거는 얼마 안 쏟아냈는데 내가 좀 쏟아낼만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. 그럼 나도 이렇게 자꾸 뭘 따지고 들어가면 상대는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는 거라 화가.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지 모양새가. 자기가 이제 풀이 꺾일 때까지 내가 듣고 있어야 되는데 다 쏟아내면요. 그날 쏟아낼 분량이 있거든. 자기가 꽉 찬 게 있단 말이에요. 쏟아내면요. 엄청나게 시원해요. 다음에는 딱 돌아서면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저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라.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냈는데 나는 속이 시원하잖아. 지금 안에 있는 화기를 쏟아내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. 그럼 상대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진정되면은 굉장히 미안하고도 고마운 거예요.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거든. 내가 상대한테 함부로 내 말을 갖다 마음껏 해서 나는 미안하고 내 화를 갖다 밖으로 다 표출해가지고 나는 속이 시원하니까 내 말 다 받아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조금씩 낮춰서 공손하게 들어와요. 왜? 미안하거든. 그리고 고마움이 같이 일어나거든. 다음에 올 때는요. 그렇게 안 들어와요. 절대로. 근데 중간에 나올 만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그때 한마디 툭툭 던지잖아요. 그럼 막혔잖아요. 막힌 만큼 다음에 또 들어온다니까. 아직 남아있는 거라 지금 나하고 연결고리가. 그럼 다음에 지금 쏟아낼 거 다시 또 쏟아내야죠. 그럼 그때도 네가 받아줄래? 라고 또 보는 거예요. 자연은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하는 얘기를 좀 받아주세요. 받아주면 나는 공부되고 있는 거라 지금. 나는 공부 질량이 차고 상대에 받아들이니까 상대의 에너지도 내 에너지를 바뀌고 상대 안에 있는 이 화를 갖다 밖으로 쏟아내니까는 자기도 풀리는 거예요. 그럼 같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. 나는 에너지 차고 자기는 에너지 쏟아내니까 같이 지금 풀리는 거죠. 그럼 서로 상생하게 돼 있다. 중간에 끊어버리면요. 상대의 에너지를 내가 지금 차단시키는 거라. 네 에너지 안 받겠다는 거거든. 에너지 안 받겠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? 이제 바닥하고 싸우는 거지. 네가 많이, 내가 많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. 전화 오면은요. 그래서 내가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. 사람 말을 듣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. 어떤 말을 쏟아내더라도 저걸 내가 받아줘야 돼. 받아줘야지만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와. 그리고 다음에 이 내가 받아준 것 때문에 이 사람 도와줬잖아요. 그럼 나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 잘 쓸 수 있다니까. 잘 부릴 수 있어. 내 말하면요. 잘 들어있다. 다른 분은 말 안 들어도 이 기사분은 내가 무슨 말하면요. 내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거야. 왜?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줬거든. 상대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이 기사분을 나중에 쓸 일이 있는 거죠. 정확하게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.